나부터 해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이 이제 드디어 분노가 가득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는 하나도 회개할 마음도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는 또 이제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자가 될 것이고 미움을 잔뜩 사서 거기서도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피난길에 그는 다만 하룻밤 잠을 자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줘 네 자손으로 이 땅에 편만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꼭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네 후손이 이렇게 복받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가 철이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야복나루에 와야 철이 들거든요. 그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20년을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말하자면 놔둡니다. 이 약속이 먼저 오고 야곱은 나가서 이 꿈을 꾸었으나 뭐 개과천선하지 않고 자기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살다가 나중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요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처음으로 은혜로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놔두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이 놔두심. 이 놔두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내적으로 갖고 있는 아담, 우리 선조 아담의 선택. 하나님 없이 우리가 궁극적 권위가 되어 우리의 주장대로 살고자 하는 그 원죄의 한계, 원죄의 진실을 보는 시간을 줍니다. 그것이 헛되다는 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이렇게 잡아가서 저쪽은 가보지도 못하게 이쪽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 우리의 고집대로 살 기회를 주고 즉 자유를 주고 우리가 한 일에 진실을 알게 하고 경험케 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 만들어낸 영적 감각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라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나갔다 오고 나갔다 오고가 반복되는데 반복하면서 무슨 비교가 되느냐 하면 결국 세상은 거짓이다를 알게 됩니다. 세상은 행복을 만들 수 없고 세상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와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아닌 한 이 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요즘은 80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푹 익어야 됩니다. 푹 익어야 됩니다. 하시고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느 젊은이 모임에 제가 불려갔는데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모인 사람들은 20, 30대 학생들이 모였고 저는 70이고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일단 그레고리 팩을 모르는데 난 요즘 배우를 몰라요. 그리고 서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 돼서 보니까 기독교가 구라래도 좋다. 이렇게 표현해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약속은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두 정말 최고의 가치다. 겸손, 온유, 용서, 이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건 명분으로 몰아서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용서를 하냐면
보복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베너가 메살라를 죽이고도 답이 안 나와서 쩔쩔맵니다. 원수를 갚으면 해결될 것 같았던 것이 원수를 갚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쩔쩔맵니다.